사실은 이 강의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JTBC에서 그 강의를 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계속 삼가해 왔는데 사실은 몇달 전부터 그 논의가 진행돼서 그동안 제가 함부로 발설을 하면 또 방해 세력들이 제가 그 강의를 못하도록 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표가 돼서 차이나는 돌이라는 이제 그제 프로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최소한 12회를 보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강의든지 1회짜리 강의를 제가 안 하는 것이 항상 이것이 되면은 일회성이 되면은 하고 싶은 말을 못 한단 말이죠. 이게 12회라도 뭐가 걸려 있어야 함부로 거기서도 나를 도중하차를 못 시키고 또 나도 하고 싶은 말을 어느 정도 조절은 하겠지만은 계속해서 그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관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리즈 렉처를 원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뭐 1년을 다 주겠다고 그랬었는데 우선 피차간에 시청률 문제도 있고 그래서 12회를 일단은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요번에 이 9명, 여기 9명이 고정 출연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하고 어떻게 그 서로 인터랙션을 해가면서 프로를 만들까 여러 가지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이면은 이제 그 이게 제목이 차이나는 돌이라는 근데 원래는 내가 이제 그 중국일기라는 책을 쓰고 와서 JTBC에서 그 손석희하고 대담을 한 내용이 당시에 그 JTBC 뉴스 프로로서는 가장 많은 그 시청률을 기록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 문제에 관해서는 도울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나는 도울 이렇게 차이나에 관해서는 도울이다 이런 의미로 원래는 했대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차이가 난다. 이전과 차이나는 도울이라는 의미도 된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차이라는 건 별건 없고 이 9명이랑 그 형식을 달리 했다는 것 자체가 확실한 차이니까 뭐 상당히 그 정당성이 있는 제목이죠. 그래서 첫 시간에 내일 모레 이제 녹화를 뜨는데 그 녹화 내용이 이제 현 시점에서 중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려면은 중국의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시진핑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시진핑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걸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가. 근데 바로 오늘 난 신문인데 이게 한겨레 신문인데 여기 이렇게 놨거든요. 시진핑 원로들 정치 훈수 금지령 퇴직 간부 업무 개선안 공표 그다음에 장쩌민 등 막후 정치 영향력 차단, 시주석 독주 체제 더 강화할 듯.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걸 보더라도 내가 그 옛날에 하버드에서 강의를 들을 때그 노암 촘스키 선생이 그냥 딱 뉴욕 타임스 이런 거 하나 들고 와서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들을 쫙 읽어주면서 이 기사들이
아주 무색무취한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쓰여져 있는 하나의 정치기사지만 그 wording, 그 다음에 이제 언어학자니까 그 단어 선택과 그 내용을 파고들하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왜곡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들을 아주 신랄하게 그냥 뉴욕타임스에 그냥 아주 개똥 취급하듯이 아주 분노에 차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노암 총수기한테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노암 총수기가 내가 일어나서 그때 참 용감했죠. 내가 그 미국 학생들 그렇게 많은데 일어나서 촘스키한테 내 영어로 그냥 막 질문했는데 촘스키가 하여튼 내 질문에 상당히 감동을 받는 그런 모습을 내가 기억을 해요. 그때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이걸 볼 적에도 원로들 정치운수 금지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이게 한겨레 신문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원로들 정치운수 금지령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시주석 독주체제 더 강화될 듯.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왕위카이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퇴직간부 업무 개선안은 원로정치 구도를 혁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주석의 독주체제가 더 강화할 것이란 분석도 뒤따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최소한 그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원로들이 현행 간부들에게 정치 훈수를 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사악한 짓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금지시켰다는 거는 단순히 현재 중국의 정치 체제에 정당한 번지수를 그 체제의 그 번지수를 찾는 건데 그게 어떻게든 독주라는 시진핑의 독주라는 말로 규정을 되냔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그 한국의 그 이 소위 말해서 한겨레 정도의 기자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근원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독주를 얘기한다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면 정치국원 내에서 너무 지나치게 타인의 의견을 무시한다든가 그리고 민중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독주지 어떻게 해서 원로들의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것이 독주냔 말이야. 그거는 그들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저항이고 이것은 중국이라는 정치가 제 체제와 번지를 회복하려는 안간힘인데 이런 것 자체를 여기서 이 그냥 제목에서부터 이렇게 원로 정치 다 금지시키고 저 혼자 갈 모양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왜곡된 이미지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보는 신문 기사 하나가 너무도 어마어마한 왜곡을 그 수반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로들이 날친다고 하는 의미는 뭔 줄 아세요? 원로들이 날친다고 하는 문제는 이 원로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대소 가족 전체가 모두가 중국의 소위 여기서 말하는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벌 조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후배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냥 까딱하면 망하게 생겼으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니들 이런 정치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미국 말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야? 내 재벌을의 손해가 안 오도록 해는 건 니들이 바른 정치다. 이게 원로 훈수란 말이야 지금. 지금 원로 훈수라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이건 여러분 등소평, 그럼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뭐 중국의 굉장한 개혁 개방을 가져오고 그랬냐지만 이 등소평의 아들부터 뭐 며느리 사위 뭐 그들이 소유한 이 재벌이라고 하는 이건 대재벌입니다. 대재벌. 아. 그러니까 강택민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정칭홍 이런 모든 지금 원로 영향력이 있는 원로들이라는 것이 지금 개혁개방의 기간을 통해서 엄청난 축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시진핑의 입장에서 왜 시진핑은 최소한 그게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최초로 그러한 중국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지금 반부패를 한다 그러면 우선 원로들의 입김을 차단시키지 않으면 이게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여기서 국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여기 그 왕이죠. 왕이라는 외교부 부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니들 거기에 이거 해라 말이야. 니들 북한에 제재를 가해라. 그 모든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뭐 하라고 할 때 중국이 우리는 북한에다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 지역의 안보와 서로 간에 돕고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지 왜 그런 대립국면을 자꾸만 만들어 가냐. 이러고서 얘기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 부작용 나타난 게 박근혜가 개성공단 폐쇄시킨 거란 말이야. 철폐시킨 거란 말이야. 중국이 이렇게 나가니까 미국은 뻔하죠.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어서 야 중국이 말 안 듣는데 너희들이라도 뭔가 표시를 해줘야 우리가 체면이 쓰는 거 아니야. 중국 가서 망신당하고 와서 그 망신당한 거에 대한 보상을 너희들이 뭔가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사드까지 같이 끼워가지고 너희들 말 들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아니야. 사드 같은 문제야말로 그야말로 이거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카드로 쓸 수 있는 우리가 미국이 이러이러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요구를 우리가 안 들어줄 테니까 지연시킬 테니까 너희들이 그러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평화적인 그런 노력을 너희들이 해주면 피차 좋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북한 문제가 핵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는 사드 할 필요 없다. 이 지역에 평화가 증진됐으면 이거 왜 사드 아니야? 너희들 사드는 이게 사드라는 게 T터미널, 그 다음에 하이 알티튜드 하이 알티튜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에어리아 디펜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공에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사실은 요 끝에 이렇게 내려올 때 이게 터미널 베이스 때 이 하이 알티튜드에서 쏘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뭐 군산에다가 설치한다? 안 되거든요. 이건 이 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 일본 규슈 정도에나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계의 특성상.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마도 거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압력이 있었겠죠.
근데 더 스튜피드한 거는 선거 때마다 항상 이렇게 돼서 대북 문제를 이끌어 북한과의 대결 국면을 이끌어가면 항상 선거에 유리한다는 아주 종교적 신념이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는 얼싸구나 하고 타드 사드도 하고 북한 제재도 하는 걸로 해서 개성공단을 철폐한다. 이게 1년에 이게 다 저긴데 이게 뭐냐 중국은 그래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뭔가 자기 페이스를 찾아가면서 점점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개성공단도 얼마나 어렵게 그 만들어 온 건데 그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포기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하면 미국이 등살해. 그거 어떻게 정치가 살아남겠냐. 한국으로서 미국이 개성공단을 폐지하라고 하면 뭐 박근혜들 뭔가 그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가서 토론을 해야죠. 이 지역의 이런 문제를 위해서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당신들 지금 큐바하고도 그럼 당신들 말이야 중놈들이 그럼 큐바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사드 기지를 만들면 니들 그 그대로 두겠냐? 응? 어떻게 한국에다가 지금 중국 코앞에다가 그런 거 만들겠다면 중국 사람들 그 좋아할 리 있겠냐? 그럼 그런 문제가 북한과 이게 다 걸려 있는 문제라면은 그 당신들이 큐바하고는 지금 그렇게 좋은 관계로 국면을 전환시키고 이란 아무도 그렇게 어? 새로운 진짜 그 어? 페르시아 문명의 이 찬란한 후예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 때문에 싸우고 살 것이냐. 아, 아랍 문명권에서 그래도 이란 같은 거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지금 박수 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 가서 당신은 왜 한국은 죽으라 죽으라 해놓고, 어? 개성공단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놓은 걸 갖다가 문 닫으라고 그러지 말고, 국면을 전환시키면은 세계인들의 존경과 박수를 받을 거 아니냐. 아, 그렇게 해서 한미일 공조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가서 미국에 가서 설득을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명분이 없잖아요. 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생각이 올바르구나. 아, 그리고 독일이나 이런 메르켈 총리 이런 사람들도 한국의 주장이 왜 틀리냐. 우린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호소하고 우리 민족은 새로운 평화로운 국면으로서 북한이 저렇게 외길로 나가지 않게.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건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핵무기가 가장 값이 그나마 싸게 들으면서 전시효과가 있고 협상 카드용이 되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워낙 말을 안 들어주니까 조금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 걔들이 지금 국민들이 다 굶어 죽는데 무슨 그걸 그런 어렵게 번 돈 가지고 그런 데다 쏟아붓고 싶겠냐 그 말이에요. 어? 아무도 그거 인정 안 했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은 미국이 이렇게 자기들을 닦아 세우니까 그걸 가지고 그런 어떠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라도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게 내가 예를 들면은 JTBC에서 이런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지금 걱정이라고 나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다음날 개성공단이 폐쇄가 그런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면 그 다음날로 바로 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 위대한 결단을 내리셨다. 아, 북한을 제재하는 방법으로 뭐 그런 거라도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면 민주사회라는 게 그건 넌센스다. 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렵게 싸워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이 민주사회의 민주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그것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지금 딴 건강한 방법이 얼마든지 우리가 그거를 오히려 그거를 카드로 이용해서 쌓아두고 지금 핵무기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따낼 게 더 많은 그런 외교 전략을 우리가 외교 전략을 저기 하면 서희가 그 외교로서 그 물리치듯이 우리가 이런 난관을 타게 할 수 있는 건데 그저 미국에 그야말로 노예가 돼서 걔들 그냥 또라이 노릇하는 어? 걔들 말 듣고 걔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노예의 도덕의 논리를 가지고 순종을 하는 것만이 어떻게 우리의 역사에 이거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러한 그 이 순종의 논리.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여기 오면서 이런 문제를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나서 지금 그 이제 60몇 년 환갑이 넘어갔는데 60몇 년인데 자, 그 전쟁 하나의 후유증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 하나의 후유증.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이 개성공단을 지금 폐쇄함으로써 몰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노인들, 이 노인들이 그야말로 6.25라는 전쟁을 체험한 세대라고 할 적에 사실은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이 거의 다 갔죠. 거의 다 죽었어요. 없어요. 지금. 그거 하려면 벌써 지금 80은 다 넘어야 제대로, 6.25라는 걸 그래도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벌써 80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 표밭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근데도 그 영향 하에서 한 60대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걔들의 영향을 받은 것 좀 하지만 30, 40대까지 그 보수계층이 그 영향권 하에서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문제는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이 시점에서 과거의 그러한 타성에 아직도 눌려가지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우리 역사의 문제를 타개한다? 타개가 됩니까? 개성공단에서 생으로 우리만 손해보는 거지 북한 애들이야 그거 다 그럼 그 물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거니까 거기 있는 공장이고 뭐고 다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기업가들한테 와서 이거 하쇼 그래도 되는 거고 자기네 기업가들이 그걸 떠맡아서 이제 기술 이전 다 받을 수 되니까 하는 대로 가동시켜서 자기들이 중국에다 물건을 팔아먹어도 될 것이고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전혀 규제력이 없는 거죠 그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북한이 죽고 산다 이런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인간적으로 정말 그 피땀을 흘려가지고 그것도 국가가 안 온다는 거를 우리가 보장해 줄 테니까는 너희들 여기 와서 제발 사업하라 이렇게 해서 꼬셔다가 다 사업하게 해놓고 이명박 같은 그런 호랑당 말코도 그래 에? 자기가 어떤 뭐 연평도에 폭탄이 터져도 개성공단은 암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폐쇄시킨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정치냐 이거 그 근본이 이게 정치냐 참 이게 이 답답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또 정치적인 성향의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과거 역사를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근원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6.25에 대한 이 과거에 이 6.25라든가 이 그러니까 지금 이건 참 답답한 거죠. 노무현 같은 사람이 하다못해 그 반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도 그런 것만 철폐를 했어도 이게 법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찬반의 논의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국가보안법 존재하죠. 고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기부걸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가위에 눌려가지고 정당한 논의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하고 일본의 우파적인 발상에 꼭두각시 노릇을 해서는 도저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국이 우파도 아니고 우파 국가가 아니고 중국이 만약에 일본 같은 나라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그런 우파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뭔가 민주당 세력이 주축으로 가고 가는 그 민주당의 기조라는 거는 얼마나 대화가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근원적으로 한국 문제는 지금 미국의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냥 한국, 아, 이 개똥 같은 새끼들, 이 새끼들은 그냥 대결이나 하라고 그러고 여기다 문제를 일으켜놔. 그래가지고 저 일본 놈들이 깔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것만 뽑아내는 그런 걸로 그냥 써먹어. 이런 정도면 이거는 한국이라고 근원적으로 대접을 안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게. 어떻게든 이거를 정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거를 무슨 우파, 좌파 이런 논리를, 여기 우파, 좌파가 없어요. 이거는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얘들 그냥 서로 싸우고 그냥 아웅다웅하게 그냥 놔둬야 우리가 군사적으로 갖고 놀기가 편한 지역이야. 그냥 이런 정도죠. 아니,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오히려 아랍 국가만 해도 이제 9.11 테러 나오고 이래가, 야, 이거 그냥 일방적으로 누르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라크 같은 것도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라크 같은 나라도 자기들이 완전 폐쇄시키고 이거 해가지고 차단시키면은 꼼짝 못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효과가 안 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알아새기면서 그런 식으로 제스처만 쓰면은 미국을 위대하다고 우리 위대한 형님께서 참 요번에 이런 지령을 내리셨구나.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이게 말이 되냐. 참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참 문제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강의하겠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도 좀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라는 게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그 책에 서구라파의 2000년을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이 지배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게 소위 말해서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고 여러분들이 한국 번역을 통해서 번역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읽어볼 수가 있는데 러셀 얘기도 여러 가지 그 문제는 있지만은 이것은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한 개인의 저술로 보아도 충분하다. 여러 가지 그
저작들이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이 사람들은 선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 선 자체에 대한 근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the good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의하는 문제, 선이라는 것을 그 정의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현대에서는 우리가 윤리학의 테마가 이런데 여기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유다이모니아 행복이다 이거죠 우리가 아주 그 전제되어 있는 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그리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감각의 활동이 아닌 영혼의 활동이다 이런 게 소위 말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는 아주 깔려 있는 거죠. 깔려 있는 생각들이죠. 그게 사실은 그 이제 그 히랍 철학의 이러한 그 윤리적인 명제를 가지고 박종현 선생께서 쓴 소위 말해서 그 중용, 중용이라고 하는 그 논의를 가지고 쓴 유명한 우리나라 한국 히랍 철학자로서는 아주 대단한 저술이 있죠. 근데 적도라고 하는 적도라고 하는 토 메트리온이라고 하던가 하여튼 이 적도라고 적도의 히랍인들의 적도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용기란 무엇이냐 뭐 이러면은 용기라고 하는 것은 cowardice 비겁과 또 한편으로는 만용의 중용이다. 아, 비겁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cowardice도 아니고 rashness 하나의 만용도 아니고 temerity도 아닌 막 courage는 이 양자의 도중에 있는 적도다. 적도다. liberality 이걸 후하다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람의 liberality라는 건 뭐냐? 이거는 prodigality and meanness. 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과 인색함의 중용이다. 또 proper pride, 인간의 적당한 긍지는 vanity, 허영과 humility, 비굴의 중용이다. 재빠른 기지, wit, ready wit. 이것은 저속한 익살과 상스러움의 중용이다. 아, 이런 걸 뭐 몇백 개 나열해 놓는단 말이야. 이런 거 나열해 와야 겸손은 수줍음과 파렴치함의 중용이다. 근데 그 러셀이 얘기가 어느 시장이 퇴임 연설을 하면서 나는 평생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사상에 의해서 honesty, 파시아리티 honesty와 dishonesty 영어로 하면 딱 되죠 honesty와 dishonesty 그리고 파시아리티, 공평함과 impartiality 불공평함에 중용을 걸어왔다 이게 지금 중국의 아마 그 강택민 계열에서 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중용이냐 이거야. 그러면 진실함, 인간에게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진실함이라는 거에 중용은 뭐하고 뭐에 중용이 진실함이냐. 이건 또 러셀이 얘기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건 말을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럼 진실화되는 게 뭐와 뭐의 중요합니까? 이게 도대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박종현 선생은 이것이 그런 기하학적인 미들이 아니라 뭔가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중용과 같이 인생이라는 게 닥쳐 있을 때 가장 그 어떠한 이것과 이것에 치우쳐지 않는 어떠한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현상적인 그 적도 이것이 소위 말해서 그들이 말한 아랫대 소위 엑셀런스라고 하는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 지어서 봐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서양 철학 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양 철학을 그런 쪽으로 이해를 못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또다시 콤플렉스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논의가 이러한 그 아리스토텔레스 중용의 논리에 가장 우리가 근원적으로 지적해야 하는 문제가 뭐냐? 이거는 소위 말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그 윤리적 모든 상황이라는 게 근원적으로 인간 평등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논의되는 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랍의 모든 윤리 사상을 접할 때 이런 대전제를 망각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데아론이든 뭐든 이게 뭐 이데아론은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필로소퍼 킹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데아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탁월한 인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들이 통치하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모든 그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편주의를 결여한 논의라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이 뭐를 얘기하든 이 적도의 사상이라는 건 결국 그러한 평소에 이러이러한 그 적도의 이러한 것을 이러한 논의를 거쳐서 이러한 거를 실천해 가면서 뭐예요? 점점점점 순수 형상의 영혼으로 진화하게 되는 인간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전혀 그 벗어나는 논의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끊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